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5코스 덩강에서 수철 구간을 걷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5코스는 경남 함양도 휴천면 덩강리와 산천군 금서면 수철을 잇는 12.1km의 둘레길입니다. 덩강 수철 구간은 아름다운 계곡길을 따라 즐거움을 누리며 걷는 길로 4개의 마을을 지나 산천에 이르는 길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며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광곡마을 가림길에서요 산천 함양 사건 추모공원까지는 1.2km를 더 걸어야 합니다. 네, 추모로라고요. 이 도로는 1951년 2월 7일 한국전쟁 과정에서 산천군, 함양군 등 4개 지역에 걸쳐 일부 국군에 의해 양민이 집단적으로 학살된 사건으로 인하여 국비 94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준공된 산천 함양사건 추모공원의 지적 도로랍니다. 산천 함양사건 추모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산천 함양사건 희생자 합동 묘역인데요. 이곳은 산천 함양사건 희생자 합동 묘역으로 6.25 전란 등으로 1951년 2월 7일 육군 11사랑 구연대 3대대에 의해 겸벽 청야라는 집전명에 따라 지리산 공비 터벌 작전이 전개되면서 산천군 군서면 가연 광곡마을과 함양군 휘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 등에서 양민 705명이 희생되었던 바 이때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모신 묘역이라고 합니다. 추모공원 정문을 나서서요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면 좌측 계곡 쪽으로 둘레길 들머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요 지리산 동부 능선의 왕등 능선과 오봉 계곡에서 흘러내린 오봉초물이 이곳 광곡마을을 지나 임천으로 합류한다고 하네요.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지금 진행하는데요. 지금부터서는 꾸준하게 오르막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서요 본격적으로 등산 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부터서요 한 2.5km를 포장도를 걸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을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상사포부 갈림길에서요 좌측으로 폭포를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0m거든요. 길이 좀 좁네요. 용접물 채취는요 마음만
네, 담화가수랍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둘리께 심다가 장사를 하지 않네요. 네, 계단 올라와서요. 우측 도로를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매인간? 매인간 다 익었습니다. 방구제 역할을 한다죠. 이쪽 길이요. 또 동의보가 둘레길도 함께하고 있답니다. 네, 쌍째 도착했는데요. 쌍째 이정표와 둘레길은 우측 고동째 방향으로 올라가시고요. 동의보 둘레길은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넓고 아주 좋은 길을 오다 보니까 또 갑자기 계단이 확 또 나타났습니다. 쉬운 길은 없죠. 도토리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 전망도 산불 감지 초소하고요, 이동 통제 주계탑이 있는 덩어리 올라섰습니다. 전망도 왔는데요, 좌측도 왕산, 필봉산, 웅석봉, 반머리째, 아주 멋지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쪽 지리산 천왕봉 쪽에 전망도거든요. 이쪽 서서 왕등 습지, 천왕봉, 중봉, 진주 독바위, 함양 독바위가 지금 선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조망쪽에서 한번 또 나가봐야 되겠네요. 와, 도토리가 아주 시커워졌습니다. 다음 갈게. 엄청 좋네. 배낭이 시작하는 자리인가 보네요. 고동체가 보입니다. 고동체. 네, 천하 일장군이 반겨주고 있네요. 고동째 인도를 지금 갔는데요. 고동째는 지리산 동부 능선과 연결되어 있는 수철동 서북쪽에서 방공리로 가는 거개로 고동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고동째가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고동째에서요, 수철리까지는 넓은 인도길을 따라서 약 3.5km를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쉼터 왔는데요. 아, 선님 우수생각보다 눈을 닫았습니다. 멋진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어중이, 떠중이 다 지리산을 오랍니다. 폭포 맞고 마음때 좀 씻고 가랍니다. 또 내 사람 있는데. 아, 멍멍이가 두 마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한 마리가 지금 남았습니다. 고추 좀 사이소.